이 사건을 A.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을 뭐로 표기하기로 약속했나? P. 사건을 뭐로 표기하기로 약속했나? P는 확률이고요. 사건? 사건 뭐로 표기하기로 했나? 그러게요. 집합. 집합. 사건은 집합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사건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사건 집합이야. 그래서 저런 것들 있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 있지만 서술형 쓸 때는 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3이랑 6.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빨리야. 빨리. 학교 왜 갔다? 다쳤어? 그냥 갔다 왔어? 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칭찬해달라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사건은 집합으로 쓰기를 약속했고, 그럼 자, 이해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저기 B라고 한대. 찾아. 소민아, 이해배수는 뭐 있어, 저기서? 68. 68, 맞지? 이렇게 하고, 자, C 아저씨. 소수가 나오는 거 세정아, 소수. 3, 5, 7, 11. 3, 5, 7, 11 이렇게 약속했고, 여기서 서로 배반. 배반이 뭐지? 안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찾자. A와 B? 겹치네? 탈락. 기억 탈락. A와 C는? 겹쳐요. 겹치네? 탈락. B와 C는? 그러면은 디귿이 정답이겠네. 자, 끝. 사건은 집합으로 표기하기로 한 거야.